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XE 허브에서 XE3를 개발하고 있는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플러그인 만들기를 주제로 해서 앞쪽에 이제 XE3 인스톨 하는 걸 좀 같이 보고요. 인스톨 할 때 나오는 뭐 문제점이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의 소개이고요. 네.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스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초반부터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라라벨 위에다가 CMS를 얹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고 그 중간 안에 일단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의존성 관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톨 관련해서 좀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인스톨을 하려면은 일단 서버에 접속을 해서 콘솔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돼야만 지금 인스톨이 가능합니다. 여기 링크에 따라가 보면 설치하기가 있는데요. 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여기 이제 CURL 해서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끝에 슬래시가 붙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인스톨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래서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신 분들 막 안 된다고 막 하실 수 있는데 예, 저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yes 누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밑에 쪽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다운로드 받고 zip 파일을 압축을 풀고 해서 이제 이런 저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잠시만요. 예, 지나고 나면 뭐 압축도 풀고 한 다음에 이제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좀 느리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Git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Git을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는 지원이 안 될 거예요. Git으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신 업데이트를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있는 것이 여기 Git으로 설치하기라고 해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Git이 설치된 서버에 가서 클론을 해서 하게 되면 GitHub에 있는 저장소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여기서 컴포저로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한 PHP 아티즌으로 해서 인스톨을 하게 하면 이제 설치함이 되게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첫 번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인스톨하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포트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그 다음 패스워드 입력하면 제가 패스워드 찍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입력 화면을 진행하게 되면 인스톨이 가능합니다. 이런 환경만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밖에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 아니신 분들은 설치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어제까지 어떻게 하면은 웹에서 인스톨을 가능하게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만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기수도 설치하는 것을 좀 해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컴포저 인스톨, 원래는 계속 컴포저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미리 다운받아서 갖고 왔고요. 인스톨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설치 환경에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컴포저 인스톨이 다 끝나게 되면, 컴포저 인스톨을 하면요, 여기에 이 밴더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거든요. 이 컴포저라는 게 이 사이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름만 입력하면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의존성 관리 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인스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아 잠시만요, 제 개발 환경이 좀, 입력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입력하고요, 포트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하게 되면 이제 사이트 URL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HTTP까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 사이트 이름은 타임존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 XE3 설치는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이 얼마나 많을지도 좀 궁금한데, 거슬러 한 번만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다음 내용을 좀 먼저 하고 있을게요. 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인스톨 환경에 대해서 이제 리눅스만 지원이 되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인스톨하거나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것까지는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APM 셋업을 이용해서 원래는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PHP 버전을 좀 높게 잡았어요. 기본으로 5.5.9 이상으로 잡았는데, APM 셋업에서 APM 셋업 7 버전에서 기본으로 PHP 버전 제공하는 게 5.2더라고요. 그래서 APM 셋업으로는 개발 환경 구축하는 데 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 인스톨 할 때는 XAMPP를 이용해서 하니까 PHP 버전도 좀 높게 잡혀 있고 해서 설치가 잘 됐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XAMPP를 설치하고 나면은 기수로 설치하기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은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이메일 그 인스톨하던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의 권한을 맞춰주는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가 되면, 이쪽은 제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접속이 안 되실 거고요. 잠시만요. 아, 한번 에러는 왜 났는지는 봐야겠는데, 예,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예,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개발자를 위한 XE3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웹 인스톨러는 저희가 지원 안 한다고 외부에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저희는 분명히 컴포저 위에서
컴포저가 설치된 환경에서만 익스프레스 엔진 3가 돌아가야 되는데 웹에서 인스톨했다는 것 혹은 컴포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XE3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플러그인 같은 걸 관리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어요. 분명히 컴포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쓰지 말라는 거냐 그런 요청이 많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식적인 채널에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제공할 계획이 있다는 것만 예,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발표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해서 인스톨러를 이용한 설치와 깃을 이용한 설치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디버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개발을 해보려고 하면 화면에 뭔가를 출력을 하고 뭐 에러가 나면은 그 에러를 어디선가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디버깅하는 거에서 잡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이트에 만약에 없는 주소로 접근했을 때 환경이 굉장히 느린가 보네요. 이렇게 뭔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에러 코드를 기본적으로 밖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디버깅이 뭐 개발 환경 개발을 시작하는 환경이나 그러면 여기 익스프레스 엔진 안에 보면은 .env라는 게 있어요. 그 파일에 여기를 디버그를 true로 이렇게 해주시면 원래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던 부분이 에러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설치된 XE의 스토리지 안에 로그스 안에 보면 라라벨 로그라는 게 들어있어요. 파일이 예,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게 응답이 늦으니까 굉장히 끊기는 면이 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이 파일 안에 이렇게 에러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시면서 디버깅을 하시면 되고요. 또 DD라는 헬퍼 함수가 있어요.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만약에 플러그인이 게시판이 있는데 플러그인 게시판이 뭐 액티베이트 할 때 뭐가 궁금할까요? 뭐 XE의 어떤 자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DD라고 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DD라는 걸 치면 저희가 보통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데이터가 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디버깅을 하다 보면 여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뭐 화면에 출력해가지고 보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클래스 기반으로 이제 개발된 코드들 보면 잠시만 제가 딴 데 갖다 붙였네. 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DD를 찍으면 그래서 이게 어떤 클래스였고 여기에는 뭐 어떤 값들이 있구나라고 확인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DD 헬퍼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도대체 이 클래스가 뭐를 파라메터를 넘겼는데 여기에 이게 왜 안 나오지라고 하면 그냥 모든 데다가 DD를 쳐서 나오면 디버깅하기 좋게 굉장히 원래 많은 데이터잖아요. 이게 화면에 이렇게 쭉 뿌려지면은 화면에 다 안 나올 정도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면 디버깅 하기에 좀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디버깅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 저희도 이제 거의 에러가 나면 에러 로그 파일을 보고 값이 넘어와야 되는데 잘 동작 안 하면 DD를 찍어서 값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디버깅 하기에 좀 도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피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설치된 XE가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컨피그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포를 하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컨피그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컨피그 말고 수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버전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그 설정한 파일 자체가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컨피그 안에 CMS라는 디렉토리가 기본으로 설치를 하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컨피그 안에 들어 있는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설정을 만져주면은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느리지가 않네, 느리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저희가 사이트가 지금 기본 배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영문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컨피그를 바꿔야 됩니다. 컨피그를 바꾸면 여기 컨피그 디렉토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컨피그들이 있어요. 이 중에 언어에 대한 부분은 XE 안에 보면 여기 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컨피그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언어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요 KO 있는 부분을 EN이 먼저 나오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컨피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배포를 했을 때 이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 설정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이 CMS라는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xe.php를 만들고요. 얘한테 return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설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시죠? 예. 저희가 이런 설정들을 굉장히 파일로 좀 많이 빼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자에서 설정을 눌러서 제공되는 게 물론 편하고 사이트 관리자분들이 뭔가 만지기에 좋으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변경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이트 설정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컨피그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자 화면을 구성하고 많은 리소스를 드리는 게 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는 과감하게 자주 변경되거나 하지 않는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메뉴 관리자 메뉴에 대한 설정도 들어 있고요. 뭐 회원할 때 뭐 회원을 어떻게 하겠다, 뭐 패스워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정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컨피그 파일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부터 해서 공식 사이트를 다시 세팅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세팅을 했었는데 공식 사이트를 세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개발 환경 서버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제 운영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캐시를 개발 서버에서는 캐시를 지원하지 않지만 뭐 실제 운영 서버에서는 캐시를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부터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설정을 한 게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설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설치하면서 입력하신 정보가 입력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설정을 할 때 서버에 뭐 어드레스 정보를 봐가지고 얘 IP가 뭐 19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비스하는 서버의 IP가 뭐 191.0.1이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를 주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를 줘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얘는 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다 설정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컨피그를 이용해서 컨피그 파일을 여러 가지로 조작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한 번에 이렇게 쭉 하는 걸로 저번에 했었는데 그랬더니 첫 번째 타임 끝나니까 몇 분 가시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계속 실습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컨피그까지 설정하는 걸 봐봤고요. 그래서 뭐 이제 XE 인스톨하고 뭐 디버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컨피그 설정도 바꿔서 하는 것도 좀 봤고요. 이제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플러그인에는 일단 저기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인데 디렉토리 이름은 숫자와 소문자, 숫자, 언더스코어, 언더바 이 세 가지로만 구성을 해야 돼요. 저희가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한 이유는 그 가끔 시스템별로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서버 시스템이 그럴 경우에 동일 플러그인 이름이 겹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대문자는 배제를 하고 소문자, 숫자, 언더바 이 세 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plugin.php 파일과 composer.json 파일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플러그인을 만드는데 요구하는 규칙은 딱 이 두 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 파일 안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이 또 있겠죠. 네, 일단은 그 plugin.ph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php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상위에 네임스페이스 해서 아카시마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그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일을 보시면 클래스 플러그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plugin.php는 반드시 클래스 플러그인 그 다음에 abstract 플러그인을 익스텐드한 이 클래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플러그인 디렉토리 안에 plugin.php 안에 이 플러그인이랑 클래스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시스템은 실제로 이 플러그인 어떤 플러그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나의 플러그인이다라고 그 공간의 이름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항상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클래스 플러그인 익스텐드 앱스트랙트 플러그인 플러그인 추상 클래스를 익스텐드 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앱스트랙트 플러그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추상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제 어떤 기능 어떤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같이 보실 테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컴포저 제이슨 파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파일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 컴포저 제이슨 파일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빨간 글씨 보시면 컴포저 제이슨 stub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복사해다 놓고 나에게 맞는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name이라는 부분은 이제 나의 플러그인 name, description은 뭐 설명, 뭐 키워드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extra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extra라는 부분의 이 component 빨간색 줄친 이 컴포넌트라는 부분 안에 이 플러그인 안에서 이제 기능 요소들을 제공하는 어떤 클래스들을 이제 계속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따 뒤에서 보게 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시게 될 거고요.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오토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팔짝 뒤로 올렸는데 오토로드라는 부분에 PSR4 규칙으로 해서 아카시마하고 SRC라고 해서 내 디렉토리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SE3 코어 자체가 이 플러그인에 어디에 가야 실행 파일들이 그 PHP 코드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소들을 이렇게 composer.json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뭐 어찌 나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된 플러그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디렉토리 하나와 파일 두 개 이것만 있어도 기능이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이렇게 디렉토리 추가하게 되면요. 그 세팅스에 관리자 로그인에서 세팅스에 플러그인 그 관리 화면에 가면 추가된 플러그인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켜기를 누르면 플러그인이 켜지게 됩니다. 플러그인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놓고 놓았다고 해서 그 플러그인이 동작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SE 관리자 접속을 해서 켜기를 눌러 주셔야만 동작이 됩니다. 이따가 다시 같이 다 보실 거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URL에 접속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같이 해 볼게요. 제가 여기 플러그인스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my 플러그인 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my 플러그인을 만들고, 아 여기서 하니까 어렵네요. 왜 여기서 하고 있죠? 네. 플러그인스 디렉토리 안에다가 my 플러그인을 만들었고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 안에 파일 플러그인.php 얘를 만들고요. 컴포트 파일을 컴포트.json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근데 컴포트.json 파일은 너무 복잡해서 저도 모르니까요. 얘가 어디였죠 아까?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iplugin의 컴포저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일단은 뭐 name 내 플러그인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뭐 설명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고요. 여기는 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일단 뭐 나중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엑스트라 부분에는 또 타이틀이 있네요. 플러그인 타이틀 넣으랍니다. 여기 네임 부분이 소가 뭐였는지가 잠시만요. 아 패키지 네임이라네요. 네. 아 여기는 엔진 이런 소문자로 해야 되나요? 네. 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플러그인 만드신 분이라서. 허락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든 네 여기는 스페이스 엔진 역슬래시 해서 네임스페이스 정하듯이 스페이스 엔진 다 플러그인 슬래시 얘가 어디에 적용되죠? 얘가 플러그인 아이디 뒤에가 플러그인 아이디고 앞에는 랜덤이었잖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네요. 저도 여기를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아까 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제 컴포넌트가 아직 없으니까요. 그냥 지나가고요. 여기는 PSL4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아카시마 쓰겠다고 했죠. 예, 해서 이렇게 컴포트 파일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플러그인 PHP 파일을 만드는데요. PHP, 네임스페이스. 아카시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클래스 플러그인 텐젠데 얘를 abstract 플러그인이 이게 아닌데 네, 여기 abstract express engine의 플러그인 안에 있는 얘를 넣으면 빨간 줄이 쳐지죠. 이게 뭐 이제 뭐 개발하실 때 에디터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부트만 있으면 되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아까 야 너 뭐 뭐를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디 프로 이 에디터가 말을 해주는 건데요. 부트를 이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부트를 만드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플러그인으로서 이제 켜고 끄고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VM이 워낙 느려서 지금
디자인이 좀 많이 좀 깨지는 게좀 보이는데. 여기 디자인 되게 다 깨졌어요. 왜 이렇게, 에? 이 부분은 지속히 수정돼야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깨진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게 좀 화면이 다 깨져가지고 좀 난잡해 보이겠지만 여기 아까 추가한 내 플러그인 이렇게 나오고요. 관리자 화면에 by, input your name 이런 것들이 다이 컴포저 안에 있는 파일을 참고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뭐, 뭐? 이렇게 하면 네, 여기가 적용되길 바라는데,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컴포저 파일을 통해서 관리자 화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내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예, 켜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켜면 동작이 되게 됩니다. 일단 켜기를 눌러 보면요. 예, 이게 켜진 겁니다. 이게 참 UI가 깨져버리니까 좀 난감하네요. 뭔가 외부에서 아닌데, 예, 어쨌든 네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게 동작이 잘 되는지를 보려면 넥슨 찍을 필요 없죠. 이렇게 부트 과정에서 방금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서 예, 동작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파일 두 개만 있으면 플러그인으로서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수정 탭이네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오. 라우터 엉망이네요. 그래서 라우터를 추가하게 되면 잠시만요. 플러그인이 있네요. 플러그인스가 아니라. 이렇게. 잠시만, 이게 갖다 붙인 코드가 문제가 있나 본데. 복붙한 코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꼭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픈 세미나 때 쓰려고. 에? 아, 리퀘스트. 이렇게 해도 되죠? 익스프레스 엔진 해야 돼? 잠시만요. 되는 코드를 갖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 여기 어딘가에다가 코드를 네, 여기 있네요.
여기를 원래 샘플 파일에 비해 유출된 거에서 리퀘스트 부분을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넣을까요? 여기가 원래 마이 플러그인이겠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리턴 한 1이 출력돼서 URL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플러그인 좀, 아, 뭐 과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긴 했지만 버그가 있어서 예, 이렇게 쉽게 plugin.php 하나를 추가해서 라우트를 지정을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XE3를 하려면 정말 많은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뭐 라라벨도 가서 라라벨의 라우트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익히면 되는 것이고, 우리 XE3는 어떤 큰 틀의 룰을 지금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을 만들려고 하면 이 파일이 이건 꼭 있어야 되고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하는, 챙겨야 될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보면은.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한 번에는 잘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플러그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플러그인 클래스에다가 익스텐드하는 abstract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익스텐드를 추상 클래스를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한 이유는 해당 클래스 안은 분명히 XE3가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들은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 각 플러그인마다 따로 구현되어야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수 있죠. 아까 부트라는 메소드 그 하나만 하게 되면 거기 그 창구를 통해서 플러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를 코드를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뭐 다 정의를 하냐. 그러니까 수상 클래스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미리 어떤 룰에 대한 정의를 다 하고, 대신 플러그인 만드는 사람은 이 수상 클래스를 통해서 익스텐드해서 넘겨주면 우리 SE3는 아 얘가 abstract 플러그인 익스텐드 했기 때문에 얘는 이런 메소드가 있겠구나 하고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잘 짜여진 룰에 의해서 마치 연극같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bstract 플러그인을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api.expressengine.io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싸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문서화 도구를 해서 이제 만든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각 클래스별로 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abstract 플러그인을 여기서 살펴보면 이 중간쯤에 보면 메소드라는 부분이 있죠. 그 아래 메소드는 뭐 컨스트럭터가 있고 뭐 get id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뭐 get with with네요. get with 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화면 중간쯤에 내려다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건 이 부트, 아까 보셨던 부트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를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화된 플러그인은 SE3가 구동이 될 때 이 부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켜기를 누르고 F5를 누르는 순간 XE3는 실행을 하면서 해당 플러그인에 가서 부트를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코드가 나오게 된 거죠. 아까 라우터도 동작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예. 이렇게 부트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다른 메소드를 또 보시게 되면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뭐 인스톨, 체크 인스톨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플러그인을 아까는 지금 간단한 예시를 봤지만 원래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톨도 뭐 하고 싶고, 뭐 운영 중에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게 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플러그인 이 디렉토리 안에서 뭔가 변경된 사항을 처리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터페이스들,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인스톨, 체크 인스톨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부트만 해서 딱 끝났지만 아, 그럼 인스톨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abstract 플러그인을 가서 찾아보면 이런 메소드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소드에다가 내가 해당 시점에 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하면 예,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따가 예제 플러그인 보시면서 같이 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까 컴포저 안에 컴포저 그 복잡한 파일 할 때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컴포넌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마이 플러그인이라는 플러그인 디렉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플러그인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플러그인은 게시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플러그인은 어떤 테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플러그인은 그냥 꾸러미예요. 배포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요소들을 모아서 넘기기 위한 꾸러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시판 플러그인이라고 했지만 그 게시판 플러그인 안에는 어떤 테마를 넣어서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플러그인을 꾸러미, 그러니까 설치, 아까 그 인터페이스 보셨지만 설치 실행, 설치하고 플러그인 구동, 시작되기 위한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기능 요소들을 갖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꾸러미의 목적으로만 제한을 시키자, 플러그인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면 그럼 게시판은 게시판 이런 것들은 뭐냐? 그래서 보시면 테마, 스킨, 매뉴얼, 위젯, 게시판 뭐 테마, 스킨, 매뉴얼, 뭐 위젯, 게시판, 스킨 이런 것들 기능 요소들 플러그인 안에 들어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하자라고 해서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XE3에서 정의하고 있는 컴포넌트의 종류 및 추상 클래스를 보시겠는데요. 일단 모듈이라는 게 있고 이제 SE1 보시면 뭐 다들 있던 뭐 스킨, 테마 다들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 위젯, 그다음 UI 오브젝트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트스트랩 보면은 어떤 UI를 구성하기 위한 틀을 예시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UI를 어떻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묶어놓은 예, 뭐 그런 요소입니다. UI 오브젝트, 그다음에 필드 타입 스킨 이런 컴포넌트들을 저희는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 기능을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메소드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부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플러그인 XE3가 플러그인을 구동시키면서 해당 디렉토리에 갔어요. 가서 이 플러그인 부팅해야겠네 라고 하면 그 플러그인한테 야 너 컴포넌트 갖고 있는 거 다 줘봐. 플러그인 컴포넌트 목록을 갖고 와가지고 걔들을 다 부팅을 해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클래스를 부팅을 하는 그런 실행 순서로 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따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컴포넌트라는 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아셔야 될 게 컴포넌트 아이디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도 전에 아까 DD 찍을 때 봤던 부분인데 XE.register라는 걸 DD를 찍어보게 되면 그 안에 이 아이템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자열들이 많이 있죠. 플러그인 슬래시 settings 스킨의 express engine 골뱅이 디폴트.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감한 요소인데요. 저희가 이 컴포넌트,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컴포넌트 실행 순서가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넌트 플러그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실행 순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XE3 코어가 시작이 돼서 플러그인 핸들러에 있는 부트 플러그인이라는 것에 가게 되면 컴포넌트를 부팅을 하고 그 다음 플러그인을 부팅한다. 예,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PT 순서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플러그인 아이디를 계속 얘기를 할게요. 플러그인 아이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컴포넌트 아이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컴포넌트 아이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쪽에 컴포넌트 종류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플러그인 이름 그 다음에 골뱅이 한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 게시판의 보드라는 컴포넌트는 모듈이고 컴포넌트의 종류가 모듈이고 그다음 플러그인 이름은 게시판 플러그인 보드 플러그인이고 그 안에 컴포넌트 이름은 게시판이다. 그 밑에 게시판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복잡해서 밑에 다른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매뉴얼 컴포넌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듈 슬래시 마이 플러그인 골뱅이에 매뉴얼 컴포넌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 아이디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된 이유는 게시판이라는 컴포넌트가 어떤 특정한 플러그인의 독자적인 이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블랙이라는 스킨을 만들었는데 내가 블랙이라는 스킨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블랙이라는 걸 다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좀 이상하잖아요 얘기가. 블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블랙을 누가 썼으니까 선점했으니까 땡?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플러그인 이름은 유니크하잖아요. 디렉토리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 디렉토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그인 이름을 섞어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좀 얘기를 다 알 수 있게 해놓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이름을 일단 놓자. 그렇게 놓고 나면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충돌될 수 있는 문제는 회피할 수 있겠다는 거에서 이 복잡한 이름이 생성이 된 거고요. 또 이름이 갖는 또 숨은 기능이 하나는 여기 스킨을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 요소에 아래에서 동작하게 되잖아요. 게시판의 스킨이라고 하는 거는 게시판에서 동작되는 거지 매뉴얼에서 동작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게시판 스킨을 설정하러 갔으면 게시판 스킨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스킨도 다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한 정의를 이 컴포넌트 아이디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보시면 보드의 슬래시에 그 뒤에는 스킨의 마이 플러그인의 레드 스킨이다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내가 만든 레드 스킨은 게시판을 위한 거야 라고 이름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도 보시면은 뭐 블루 스킨을 매뉴얼에다 갖다 붙이는 네, 그런 요소입니다. 이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복잡하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걸 누가 따라 하겠냐.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이름을 만드는 경우에는 1년에 10번도 안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컴포넌트를 얼마나 자주 만들까 라고 봤을 때 이 이름이 복잡해서 불편은 하겠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자주 하는 행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잡한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 종속되는 그런 기준들을 정의해야 된다던가 뭐 이름의 충돌 회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아이디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그인 안에 플러그인은 어떤 실행 순서로 동작이 되고 어떤 요소들을 있어야 되고 어떤 룰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플러그인 어떻게 또 만드는지도 또 궁금하잖아요. 아까 잠깐 봤지만 플러그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 파일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커맨드를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HP 아티즌 해서 make plugin 하고 플러그인 이름 넣고 namespace 넣고 description 넣으면은 플러그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루트죠. 여기서 PHP 아티즌 이렇게 치면 이게 개발한 경우에 커넥션 문제니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PHP 아티즌 하면 이거 PHP 아티즌은 라라벨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거에다가 저희가 명령어를 추가를 해서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만든 거는 뭐 XE 캐시 클리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플러그인 메이크라고 있나요? 아까? 메이크 플러그인에 make plugin. 여기 있네요. make plugin 하고 플러그인의 이름, 그러니까 디렉토리 명이 되겠죠? 그다음 namespace 아까 아카시마라고 했던 뭐 그런 게 될 거고요. description은 설명입니다. 여기에다가 my plugin 2라고 하고 제 namespace 적고 그 다음에 뭐
실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늘 느리네요. 아무튼 하게 되면 뭐 완성되는 거는 나중에 볼게요. 맞아요. 보고 넘어가야겠네. 이거 VMware로 돌리고 그 버터박스로 돌리고 있는 개발 환경인데 사무실에는 빠릿빠릿한데 여기 오니까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네임스페이스 탓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임스페이스의 충돌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티즘 명령어로 예. 매번 할 때마다 자꾸 버그가 나서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요 여기 플러그인 4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이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생성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고 할까요? 추천하는 디렉토리 형태 예, 구조로 미리 세팅이 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 4가 이렇게 세팅된 게 보이고요. 아, 예,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그인이 켠 채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아 이게 좀 디자인이 깨져가지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뭐 기본으로 해당 플러그인이 바로 동작될 수 있게 라우트도 기본으로 작성을 해서 예.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커맨드로 플러그인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한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 뭐 asset 디렉토리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는 JS나 CSS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SRC 안에는 PHP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고 뷰에는 템플릿, 블레이드 파일 저희는 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플러그인을 직접 생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플러그인을 직접 생성하는 방식은 아까 보셨듯이 마이 플러그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디렉토리에 가서 플러그인 PHP랑 JSON 파일을 만든 다음에 컴포저 인스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저 인스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이 플러그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동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동작이 된 이유는 다른 PHP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소스를 디렉토리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PHP 코드가 동작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 여기 SRC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하나도 인클루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작할 수가 없는 거죠. 파일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컴포저 인스톨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를 해서 벤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SRC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인클루드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컴포저 인스톨을 했을 때 SRC 디렉토리가 인클루드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PSR4라고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 디렉토리 부분을 SRC를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이따가 다음 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Git에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픈 세미나 같이 이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을 누가 GitHub이나 이런 곳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갖다 써야 될까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버전 업데이트되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경우에는 Git에서 그 저장소로 클론한 다음에 디렉토리 그 플러그인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장소를 플러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가서 아까 했던 것처럼 컴포드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예제 코드 볼 때 같이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뭐 사용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따가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그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예제 소스를 같이 보면서 플러그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